궁에 찾아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표소에 계신 분을 요즘 말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정신 잘하세요. 조선시대 누가 있죠? 일반 평민이 궁에 찾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궁내 사람은 네. 왕도 신하도 아닌 문지기 바로 수문장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사실 딱 봐선 문 앞에만 오독하니 서 있으면 되는 일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째서 극한 직업인가 하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까딱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수문장은 조선 궁궐의 경비를 강화하고자 예종 때부터 시작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수문장의 주요 업무는 순번에 따라 밤낮으로 궁성문을 여닫는 일입니다. 여기에 출입자 관리 감독 업무가 더해지곤 했고 이 문지기라는 제도가 막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신분증으로 그렇게 궁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잡아내지 못한다. 그럼 욕은 수문장에 다 먹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신분증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혼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걸리면 혼자 독박인 거예요. 아... 수문장은 궁궐 문마다 종사관 한 명과 수문장 한 명으로 구성하여 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문장 밑에 종사하는 수문군은 약 20명 정도 배치하여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궁 안에 빗물이 나가는 수문을 여는 것도 바로 수문장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수문은 열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닫는 것도 수문장의 업무 중에 하나여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대기까지 해야 돼서 비 맞는 것은 예산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비가 하루 종일 오고 비가 며칠째 오면은 아예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재지변이라는 게 곧 나의 출퇴근을 결정하는 아찔한 업무였습니다. 이야, 힘들었네. 게다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궁의 문이 닫거나 야간 근무를 소홀히 하기만 해도 의금부에 갇히거나 심하면 참수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웠겠네요. 문 조금 잘못 열었다고 참수까지 가면은 맨날 긴장 속에 살아야 될 것 같아. 옛날에 또 의금부 진짜 무서웠다. 아 무서워. 맨날 끌려가가지고 지지고 다리 째고 그러잖아. 아 근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궁 안에 있는 직업인 만큼 네? 대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리워드는 확실하구나. 1년에 두 번 시행하는 정기 인사 때 임용 시험에서 추천을 받으면 수문장청이라는 종 6품의 관하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종 6품은 현대 군대직위로 따지면 중위급 위치여서 녹봉이 꽤 올랐다고 해요. 일단 뽑혔다고 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는 직업이었죠. 좀 아무래도 긴장되고 네. 일이 고된 만큼 보상도 확실하게 챙겨주네요. 그렇죠. 다른 직업에 비하면 꽤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성종 때는 수문장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아하. 매일매일 존재가 아슬아슬했던 정규직. 아하. 게다가 출퇴근 시간은 있지만 딱히 지켜지진 않았고요. 밤낮 없이 서 있어야 하니 주 59시간은 당연히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워라벨은 꿈도 못 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